유해물질 유출이 시작된 화성시 양감면 하천변. 사고 열흘이 지났지만 하천색은 여전히 파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염물질이 번지지 않도록 포크레인이 연신 방제둑을 만들고 하천에서 오염수를 퍼내는 작업도 바쁘게 진행되지만 하루 이틀 내로 끝날 수준이 아닙니다. 화성시는 수질보건센터 내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재까지 덤프트럭 천여 대를 동원해 오염수와 하천수 2만 톤가량을 제거했습니다. 문제는 하천 오염 방제 대집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나마 오염 범위가 적은 화성시도 3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직격탄을 맞은 평택시는 최대 1000억 원까지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시는 유해물질이 유출된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화성시 역시 업체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1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업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명령 내렸어요. 어떤 이거 다 내가 치워야 된다고 명령 내렸고 그게 이제 명령이 이행이 안 되면 고발을 할 거고 근데 안 될 거예요. 업체가. 소방당국과 경찰은 해당 업체에서 화재가 나고 유해물질이 유출되는 과정에 업체 측에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화재 규모가 커서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형 화재다 보니까 좀 조사도 완료가 되는데 한 몇 달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떠한 말씀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방재 복구비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하수 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직간접 피해 농가도 적지 않아서 상황 수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성훈입니다.